사옵니다, 전하. 비옥한 전토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은 거의가 부강한 사람들이며 척박한 전토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은 거의가 비난한 사람들이온데 이를 호주에서 신청한 토지 1결당, 곡식 10마를 등을 징수하는 공법을 시행한다면 이는 부자에게 행일 뿐 가난한 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이옵니다. 다른 대안이 없단 말이오? 우리 조선이 개국한 이래 다범손실법이야말로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을 구제하는 실로 만대라도 좋은 조세법인지라 이를 현행대로 실행하심이 좋을 줄 아뢰옵니다. 다범손실법은 실로 아름다운 법이나 농사의 작황을 조사하는 관리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권세 있는 자에게는 손을,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실을 매겨 그 자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이 뇌물을 바치는 폐단을 실어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대안이 없단 말이오? 추수기마다 각 고을의 농사의 풍용을 살펴서 이를 3등으로 나누어 세를 징수하시면 어떻게 싸웁니까? 다범소실법과 무슨 차이가 있어? 그 역시 농사의 작황을 조사하는 관리들의 농간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소? 그래도 세를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그리 큰 폐단은 없을 것이옵니다, 전하. 난 그 폐단을 원천 봉쇄코자 하는 것이오. 내 백성들이 불완전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. 내일 다시 회의할 것이니 획기적인 대책안을 강구해 오세요.